민한 군. 네. 혼전 임신을 처음 알았을 때는 어땠어요? 그때 공개 연애도 아니었고. 공개가 뭐 잠깐 되긴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뷔를 되게 일찍 했어요. 중3 때 데뷔를 해서 연습생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. 아, 그래.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되게 좀 누굴 만나도 차갑게 느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나만의 편, 내 편을 진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가족을 좀 꾸리고 싶다?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생각이지만 유리 입장에서 아직 어리고 그렇지. 이제 한참 활동도 해야 되고 맞아. 꿈이 이제 막 있을 텐데 그때 몇 살이었죠? 아내가 21살 때였는데 통통이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러 갈 때 나 차라리 한 대 맞고 싶다. 그냥 가서 아버님한테. 아버님한테 세게 그냥 한 대 맞고 그랬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니까 아버님께서 되게 덤덤하게 잘 살 수 있겠어? 딱 한마디 하시고 다 안고 갈 수 있겠냐?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. 믿어주십시오. 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됐죠. 아,